나를 맞춰봐 퀴즈 내가 한번 내볼게요. 거기 안에 좀 야 왜 거기 안에 부드러워졌어. 약간 선생님 같은데. 자, 내가 예전에 현재 난리 난리지 EPL의 손흥민 선수인데 어? 손흥민 선수를 내가 웃게 한 적이 있어. 축구? 왜 웃었을까? 우와. 축구 관련된 행사에 손흥민 선수를 만났는데 이경 씨부터 한번 킥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이경이가 가다가 헛발질해서 자빠졌어. 헛발질을 해서 크게 웃었다? 아니야. 3, 4년 전에 나랑 같이 축구 경기를 한 적 있어. 우와. 알았어. 네가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오는데 네가 피하고 그냥 골대를 넣어버렸어. 어이없어서 웃으셨어.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딱 지켜서 뻘쭘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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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으셨어. 감이 나요? 이런 느낌. 아니야. 자, 손흥민 선수가 뻥 하고 찼는데 이경희가 그거 막겠다고 갑자기 나서서 얼굴로 킥을 막았어. 아니, 축구 경기 시작 전에 웃은 거야. 축구 하기 전에? 정답! 하기 전에. 웃을 일 축구 있나? 시작 전에 애기 손잡고 입장하잖아. 그 애기 이렇게 밀치고 너가 손잡았어. 아, 애기를 밀치고? 그래서 어이없어서 웃었어. 아, 손흥민이 그런 거보다 이런 거보다. 보통 유명한 그 팀들끼리 끝나면 유니폼 교환을 하잖아. 그러니까 이겨에 가서 끝나면 유니폼 저랑 바꿔요. 유니폼 바꿔요? 유니폼 안 입고 오셨어. 안 입고 오셨고 내가 심지어 귓속말로 했어. 무슨 말 했을까? 아, 저 손흥민 선수 제가 사인 해드릴까요? 아니지. 정답. 정답. 봐. 저 손흥민 선수 오늘 제가 저 드릴게요. 아니야. 손흥민 선수 오늘 골 넣기 힘들 거예요. 제가 개인 마크거든요. 아니요. 같은 편이고. 같은 편이야. 같은 편이고. 아, 저한테 공만 던져주시면 돼요. 굉장히 비슷해. 흥민아. 나한테만 패스해. 정답. 내가 내 거 맞은 거 아니야? 내가 이랬어. 그래. 내가 이렇게 나도 너무 좋아하는 선수니까 이렇게 있다가 나보다 어리시더라고. 그래갖고 내가 비스마로 갔고 92년생. 나만 보고 패스해. 내가 갑자기 그러니까 웃더라고. 진짜 어이없어. 야, 손흥민, 너 대단하다. 그래서 야. 패스를 하긴 했는데 정말 잘하는 건 뭐 거의 외계인 수준으로 잘하시고. 어느 정도니? 보통 보면. 우리는 TV로만 보니까 유럽 선수 사이에 있으니까 좀 왜소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마주했는데 아이 피지컬 장난 아니야. 장난 아니야. 어깨 쩍 버려. 호동이가 밀릴 정도로 피지컬이 장난이 아니야. 제 구자철 선수랑 친하잖아요. 흥민이는 어느 정도니? 이랬더니 차원이 다른 친구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. 대표 선수가 선수한테 10-1로 해도 못 빼서. 아, 그래? 공을 아예 뺏을 수가 없어. 10-1인데? 그리고 골대에서 수 있을 거야. 들어가시는 아니야, 난 못 각이 아닌데 옷도 다 뺏겨요. 네. 옷도 다 뺏기고 돈도 뺏기고 다 뺏겨요. 그렇게 빨리 손님은 다 뺏겨요. 10명이 달라붙으면 아니, 야 축구 경기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. 다 틀려. 아, 근데 저는 내가 골을 넣긴 했는데 패스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오래 소유를 못하니까 내가 골대 앞에 서 있었다? 손 선수가 나한테 슈팅하듯이 패스를 해갖고 나 맞고 들어갔어. 뭔지 알지? 너도 놀랬겠다. 그 패스긴 패스야. 옛날에는 영광이지, 영광이지.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. 손흥민 선수 카메라 어딨지? 꼭. 저 친해지고 싶어요. 네.